잊을만 하면 걸려오는 사기 전화, 보이스피싱. 지난 5년간 피해액만 3조 원이 넘습니다. 하지만 이 전화 음성이라 범인이 누군지 또 몇 명인지 밝히는 게 쉽지 않은데요.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.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으로 범인들의 목소리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. 정영재 기자가 직접 시연해봤습니다.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주로 검사나 수사관인 척 역할을 바꿔가며 대본대로 연기합니다. 서울중앙지검의 첨단범죄수사 1부의 최태호 수사관이고요. 첨단범죄수사 1부 소속의 최태호 수사관입니다. 최태호 수사관 찾으시면 됩니다. 이 범인,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. 목소리를 넣으면 수사기관이 가진 만 개의 파일에서 같은 목소리를 찾아냅니다. 인공지능이 주파수를 분석해 단숨에 찾는 겁니다. 천여 명의 화자로부터 100만 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AI 훈련을 시켰습니다. 범인 350명의 목소리를 넣어 분석해봤습니다. 같은 범인의 목소리 파일끼리 묶입니다. 51번과 33번은 같은 그룹으로 묶였습니다. 범행 당시 음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러면은 사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검사님께 내 손으로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. 네, 전화 연결했습니다. 범검사가 지금 본인이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. 네. 저 이름을 김민철입니다. 이전 범행에서 둘은 한 패였습니다. 인공지능이 1단까지 가려내는 겁니다. 이 기술은 곧 경찰서마다 도입돼 범인을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. JTBC 정영재입니다.